와, 6월달 되니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여서 이렇게 오이가 매디매디마다, 와, 매디매디마다 주렁주렁 오이 꽃이지더니 오이로다가 변신하더니 이렇게 밑에서부터 오이가 주렁주렁주렁 열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진해발은, 요게 진해발인데요. 요거는 하루에 한 번씩 진해발은 따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진해발 따주고 오이 넝쿨을 쑥쑥 올려주면서 이렇게 오이가, 와, 하루에 몇 개씩 따니냐 하면은 보통 한, 이렇게 따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많이 따는 것 같아요. 오늘은 몇 개를 딸까요? 쉬어볼게요. 하나 따고, 하나 따고, 둘 따고, 셋 따고. 이렇게 밑에 보면은 여기 자란 게 있어요. 넷 따고. 와, 주렁주렁주렁 열렸어요. 엄청도 많이 열렸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서 쭉 하면서 큰 것만 골라서, 여기도 있네. 넷 따고, 다섯 개 따고. 이게 100개 심어놓은 것 중에서 60개 모종 살아가지고, 6개, 7개. 와, 이렇게도 주렁주렁. 하루에 맨날 따야지 돼요. 7개, 여기 8개, 여기 9개. 오이 따고 나서 진해발은 따주고 한 칸씩 더 올려줘야지 됩니다. 칸칸이. 그리고 나중에는 밑에는 이제 이거 오이 넝쿨 죽는 거는 따주면서 다리로다가 똘똘똘똘 다리로다가 진해발. 엄청도 많아요. 이렇게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이쪽도 10개. 와, 많으네요. 주렁, 아직도 하나하나 계속. 아마 이게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는 오이를 실컷 따먹을 수 있을 거야. 10개. 여기도 양, 내일이면 또 내일도 엄청 많이 딸거 있고, 주렁주렁. 10개. 그저께도 50개를 땄는데, 10개, 여기도, 와, 이것 봐요. 11개, 11개, 이쪽으로 나가면은 11개, 12개. 이틀 전에 50개 땄는데, 오늘은 12개, 13개. 와, 이렇게 꽃도 예쁘면서, 오이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서, 오이를 이렇게 땄답니다. 텃밭 농사. 오늘은 아삭이 꽃에서부터 딸 거고요. 영상 찍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오르고, 와, 햇빛이, 생채 상추서부터 쑥갓서부터 쑥갓서부터 쑥갓은 왜 이렇게 잘도 자라는지, 더덕도 이제 꽃 피기 시작했고요. 요쪽에 루드베키아서부터 예쁘게 활짝활짝 다 피었습니다. 와, 원두막에 은행나무도 제법, 방꽃은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방꽃은 활짝 피기 시작했고요. 꽃들이 다 피기 시작했답니다. 요쪽으로 쫙 하면 이제 다할리아 꽃도 피기 시작했어요. 카라는 이쪽으로다가 심어놨더니 예쁘게 꽃 구경은 실컷 하면서 노루오줌도 실컷 구경하면서, 와, 생채는 뜯어도 뜯어도 엄청 많고, 이제 심어놓은 거 다일리아 꽃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 다일리아를 쭉 심어놨더니 요게 쭉 다일리아인데, 와,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이렇게 해볼까요? 안개꽃도 예쁘고 다일리아는 이렇게 예쁘게 피기 시작했어요. 예쁘죠? 오늘도 3분 영상 실패. 벌써 4분으로 돌아갑니다. 장미는, 눈이 부시다. 장미, 사계절 흑장미는 요렇게,
예쁜 꽃들이 많으네요. 예쁘죠. 진딧물 낄 거, 양귀비도 양귀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기 시작했어요. 집에 양귀비 꽃 키우면은 양귀비 꽃이 예쁘게 핀답니다. 그리고 분홍, 요게 안개꽃이에요. 분홍 안개꽃 예쁘죠. 쭉쭉쭉쭉 예쁘게 예쁘게 예쁨 화분에다가 심어놓은 것들이 예쁘답니다. 안개꽃서부터, 요즘은 이제 수레국화서부터 엄청 예쁘게 꽃이 피기 시작했답니다. 노랑 달맞이 꽃도 피기 시작했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쭉 노랑 달맞이 꽃도 예쁘게. 쌤이야, 엄마가 지금 영상 좀 찍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 수레국화도 예쁘게 피기 시작하고, 꽃 양귀비, 개마 양귀비 꽃은 이거는 어디나 가나 엄청도 예쁘게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수레국화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우리 쌤이들 끝! 6분 17초네 벌써. 쌤이야 기다리세요. 조팝나무도 예쁘게 꽃이 피었답니다.